비스듬하네요 진짜. 네. 진짜 비싼 카페 캐시오. 비싼 카페. 그리고 그리고 가시다가 저 스타리스 옆에 있죠? 아무데나 한 군데 세워보세요. 뒤로에서요? 네, 뒤로에서 그런 식으로 주차할 줄 알아요. 승객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피해갈 거예요. 본인 주차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런 시간 좋아요. 응, 똑같아. 그냥 사선인, 그냥 사선이라서 하는 거지. 완전 수정이네 좀. 응. 그럼 수정을 알면 쉬워요. 센터 강으로 보고. 아이고. 동그란 큰 걸 보면 보기 편할 거예요. 잘 하는데? 센터 가물하는 거예요. 잘했어. 원래 문제는 가물하는 거예요. 공식도 그렇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주차표 봤죠? 복잡한 데 가서 차 세우지 마시고 깜빡이 끄셔도 돼요. 좀 약간 널찍한 데 가서 차 세우면 돼요. 여기도 약간 그 커브. 뭐 휴게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데. 옆에 보지 마시고. 맞아요. 휴게소 맞아요. 가는 게 맞아요. 휴게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록색을 따라갑시다. 초록색을. 두 개 다 그림이 있구나. 아, 초록색이 대형. 대형이구나. 우리 빨간 거 따라가야겠네요. 속도 줄이고. 급커브라. 빨간 선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급커브, 속도 줄이시고. 왼쪽으로, 속도 줄이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 네. 근데 비스듬하네요, 진짜. 네. 이제 비싼 카페 키시고. 비싼 카페 키. 그리고 그리고 여기 가시다가 저 스타리스 옆에 있죠? 아무데나 한 군데 세워보세요. 뒤로에서요? 네, 뒤로에서 그런 식으로 주차할 줄 알아요. 승객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피해갈 거예요. 본인 주차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런 시간 처음 봐요. 응, 똑같아. 그냥 사선인, 그냥 사선이라서 하는 거지. 예. 완전 수정이네, 좀. 응. 그럼, 수정을 알면 쉬워요. 생판 감으로, 근데. 아이고. 동그란 큰 걸 보면 보기 편할 거예요. 잘 하는데? 근데 세판 가물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문제는 가물하는 거야. 공식도 모르고. 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쉬운 거는, 자, 내가 여기 왼쪽만 봤단 말이에요. 왼쪽을 봤을 때, 이 오른쪽에서 차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탁 봐주는 센서 정도는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잘 보시면, 물론 저기 주차장마다 다 틀리지만, 지금 잘 하셨어요. 다 틀리지만,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주차장. 예. 네. 내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으면 일로 넣었다가 뒤로 빼셔도 돼. 사선이 똑같아요. 네, 여기랑 저기랑 위치가 똑같은 위치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굳이 여기로 가서 이렇게 후진해도 되겠지만 내가 정자신 없으면 여기서 여기로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뒤로 쭉 빼면은 여기 비어있으니까, 그죠? 비어있으니까 쭉 빼면 그대로예요. 잘 하시는데, 너무 잘 하시는데. 너무 잘 하잖아. 이건 뭐 배울 게 없어. 오산 I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전에 좀 막히는 곳으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주차 잘하네. 별로 안 걸렸어, 시간이.
그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출구 써 있죠. 천천히. 기름 넣으려고. 예. 저 사이로 나가면 돼요. 빨간 차랑 하얀 차 사이. 좌측 깜빡이 켜고. 천천히. 자, 또 어느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그렇죠. 없어요. 남, 시흥? 예, 시흥 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여기 따라가시면 돼요. 천천히. 떠돌려요.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저 이제 대형차들이 올라오는 길이니까. 대형차 없습니다. 지금 하얀색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하얀색 위치. 그 정도 붙어서 들어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붙네요. 이렇게 입고 와도, 근도 와도. 그 정도면 잘 붙으신 거예요. 하얀색 선이 내 핸들의 정중앙까지만 안 들어오면 돼요. 안 켜야 돼. 쭉 아,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하나 들어가시죠. 그렇지. 저 틀을 따라. 저기 곡간 밑에서 다 좌측 깜빡이 한 번 더 켜고 왼쪽 들어갑니다. 됐으면 여기 열고 빨간 차 따라가세요. 500m 하이패스는 2, 4 차선입니다. 여기서 좌측 깜빡이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 이어서 서평택 당진 방향 왼쪽 도로입니다. 네. 여기서 돌 거예요. 아 다시 또. 네. 좌회전 좌회전. 유턴입니다.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 보이죠? 여기 밑에 다리 밑에 저 도는 데가 있어요. 횡단보도 차네요? 응, 여기 바로 있잖아. 여기 가드레일 보이죠? 저 차.
저 차도 돌고 있죠? 그 안쪽으로 돌면 돼. 가드를 왼쪽 끼고. 네, 그래.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가드를 끼고, 그렇죠. 왼쪽 끼고. 좋겠죠. 잘 안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렇지, 안 하게 되죠, 나도. 배울 때만큼은. 그냥 대기를 뭐, 굳이 오래 안 할 때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대기를 한 30초 이상 할 것 같으면은, 도로주행 시험은 10초인데, 10초는 너무 짧아. 그래, 맞아요. 30초로 잡아야 돼. 30초 이상 대기할 때는 하는 거지. 10초 가지고는, 네, 저 돌면 되면은, 좌회전 해주세요. 더 이상 유턴된다고 돼 있죠? 엑셀 힘 빼고, 돌립니다. 돌려, 지금 돌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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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살짝 풀고. 이어서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다시 돌리고, 그렇죠. 풀고. 잘했어.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그대 아니 그대로 하슬표 보이죠? 그대로 가. 옮길 필요 없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맞춰서 가면 돼. 창문 내리고 미리. 아유, 다 내려. 새로 뚫린 도로
왼쪽 차를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저 차가 되고 1차로 2차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눈치 보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오른쪽에 트레일러 있었잖아요. 트레일러하고 나하고 거의 차 두 대 정도 들어갈 공간이 생길 때는 내가 이제 속도가 내가 트레일러보다 빠른 거죠. 그럴 때는 오른쪽 사이드미러 한번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내면서 칼치기 들어온 차가 있을까봐.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렇게 칼치기 들어와도 사고가 안 나요. 나보다 더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오른쪽 한번 보시면 보세요. 속도 내죠. 그죠? 그러면 내가 공간이 만약에 없을 때는 속도를 떨어뜨려줘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방어운전이거든. 야, 어딜 들어와가 아니라 그래 들어가세요. 바쁘신가 보죠 이러면서 저는 보내준다는 거죠. 그냥 대충 이 정도? 그렇죠. 요 정도일 때는 오른쪽으로 봅니다. 쌩 달려온 차가 있으면 엑셀 힘을 빼고 공간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그 사이 공간을 지나가라고. 무슨 얘기 하겠죠. 그게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좀 늦게 가면 어때, 그죠? 그렇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산까지 갔다가 평태로 빠져서 학원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쪽까지 붙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창문 내리시고. 고속도로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막 갑자기 이렇게 변목 현상이나 갑자기 막 터널 들어가는데 막 급정지 상황 이런 거 아니면 크게 위험한 건 없어요. 잘 붙이네. 자신들 왼쪽. 창문 올리고 유턴 2차로로 갈게요. 3차로 불법 주차 있으니까 핸들 크로스법 좀 배우고 그러면 되겠다. 지금 크로스법 썼어. 방금 이렇게 달리면서 쭉 가요? 예, 쭉 가세요. 예, 왼쪽 1차로로 변경하십시오.
500m 전방에서 유턴 한 번만 내볼게요. 유턴할 때는 핸들을 한 손으로 비비고로 돌리셔도 돼. 자,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유턴합니다. 지금 아직 안 돌 거고요. 서서 좀 설명 좀 드리고 빡빡 켜놓으세요. 지금 이제 상시트니까 돌아도 됩니다. 원래는 자 정지하고요. 자 핸들을 유턴을 빡빡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꺼지니까 네. 핸들을 여기 있죠. 네. 이 부분을 누르세요. 누르고 네. 돌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본인이 네. 유턴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그죠? 예. 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근데 이 비비고 핸들이 손이 돌렸을 때 이렇게 12시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내려 있으면 불편하고 네. 그게 크로스법이에요. 오 좋아요. 한 손도 해보시고 그렇죠. 자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12시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처럼 돌려보세요. 크로스법 그렇죠. 그리고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힘을 탁 빼보세요. 그래서 돌아가죠? 그게 보건력이에요. 다시 돌려보세요. 예. 그렇죠. 그게 크로스포. 잘하시네! 자, 왼쪽으로 돌리고. 그렇죠. 다 돌리세요. 예, 다 돌려. 미리 다 돌려놔도 돼요. 돌려놓고 이제 크로스, 이제 보건력 좀 써볼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앞에 차 오니까. 빨간불에 한번 가볼게요. 엑셀을 네. 한 15km까지만 밟았다가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은 제가 놓으세요 하면 힘을 빼세요. 아까처럼 그렇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손이 조금 어렵더라. 근데 금방 배우실 것 같아. 자,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아줍니다. 쭉 밟으세요. 더 밟아보세요. 더. 15km. 더. 오케이. 그만. 힘 빼고요. 힘을 빼봐요. 한번. 돌리지 말고. 엑셀 밟고. 자, 왼쪽 옮깁니다. 잠깐만 정지할게요. 스탑. 지금부터 속도를 안 내고요. 네. 한 15km로 한번 가보세요. 엑셀 밟으면. 네. 조금만 더. 자, 이 속도로 가보세요. 이 속도로 유지하면서. 이 속도 계속 유지해보세요. 계속 앞에 보시고. 괜찮으니까 차 없으니까. 이 속도로 돌면서 핸들을 힘을 빼시면 저절로 돌아와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니까 유턴할 때 이 속도를 유지해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 가보실게요. 자측 깜빡이고 그리고 핸들을 제가 힘을 빼보라 할 때 탁 빼보는 거예요. 돌려주려고 탁 빼기만 해요. 그렇죠. 힘을 빼면 아까처럼 제가 돌렸다 놓으면 탁 돌아가잖아요. 그죠? 정지. 지금 미리 한번 돌려보세요. 다 돌려보세요. 그리고 한번 살라보세요. 돌아가죠? 완전 놓지 말고 내 손, 핸들이 내 손에 마찰되게 그 느낌이 좋아야 되게 탁 놔보세요. 그렇죠. 그죠? 놔보세요. 그렇죠. 그 느낌으로 잡고 계시고 이제 자 이제 누르면 가볼게요. 엑셀은 아까 그 정도 밟아주시면 돼. 자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그 정도 밟아주세요. 조금 더 그렇죠. 계속 밟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핸들 힘 빼고 그렇죠 왼쪽 보고 안전하게 나갑니다. 방금 잘했어요. 그렇게 그죠? 예. 그게 보건력 쓰는 거예요. 쭉 가서 한번 더 해봅시다. 거기서 내가 핸들 약간 늦게 풀면 2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안 멈추고 돌게요. 아까 그 속도만 만드세요. 도는 순간에 이번에는 엑셀을 쓰지 않고 브레이크를 써야 되겠죠. 그죠? 더 줄이세요. 더 빨라요 지금. 네, 떼시고 다 돌립니다. 쭉 돌려요. 그렇죠. 그리고 엑셀 살 밟으면서 힘 빼고 그렇죠. 쭉 밟아보세요. 엑셀을 더 밟으면 더 달려. 그렇죠. 더 밟으면 이렇게 풀려요. 여기서 속도 더 줄으면 잘 안 돌아가는 거고. 자측 깜빡이. 잘하시네. 몇 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좌회전 우회전도 이 보건력 다 쓰셔도 돼.
혼자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잡았을 것 같아. 그렇죠. 잘한다. 한 번만 차. 멈추지 말고 이탈할 거예요. 엑셀 밟아주면 풀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유턴 한번 하고 이제 학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건력을 쓰는데 보건력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너무 긴장하다 보면 또 핸들을 꽉 잡고 이래버리면, 그럴 때는 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뭐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궁금한 거요? 네. 해결된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고. 특히 이제 상시유턴일 때 앞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무리하게 돌지 마세요. 그렇죠. 알겠죠?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올지 몰라요. 차는 안 온다고 확실히 장담해도 1차로 중앙선 타고 오는 오토바이는 못 봐요. 큰일 나니까. 항상 상시유턴이라도 앞에 전방이 확인될 때. 그렇죠. 급할 거 없으니까. 아니, 여기 아직 놀랄 때가 아닌데. 걱정하지 말고 이런 데 한번 다 갔다 오면 또 자신감도 붙어요. 블로커를 한번 보시는 거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저 앞에도 블로커를 한번 보시고. 그렇죠. 바로 브레이크 잘 놔두셨어요. 여기 블로커를 또 왼쪽 블로커를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잘 안 보이잖아요. 한번 정지합니다. 확인하고 천천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출근할 때 이쪽 길로 가요. 저쪽에 큰 도로가 막히니까. 아. 여기는 차가 아예 없거든. 근데 아예 없는데 이제 반대쪽에 차가 없는데 도로가 하나라서. 아. 후진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요. 틀어나온 데 있죠? 절로 갈 거예요. 자, 우측 앞에 천천히. 도로가 하나기 때문에. 천천히. 일로요? 네. 그렇죠. 도로 하나 주세요. 자, 풀립니다. 갑시다. 네, 가시래요. 네, 갈 수는 있는데. 천천히. 블록골 보시고, 나오는 차 없죠? 네. 네, 좌우 확인. 살짝 밟아주고. 그렇지. 우측이요? 네, 그대로 나는 거죠. 저쪽으로 직진. 이런 시골길 같은 데는 이제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재밌죠? 이런 데 다 가보시면 돼. 언제 오겠어요? 그럼요.
앞에 없으니까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블럭골 체크하시고 뭐 나오는 거 없어요. 한 번 더 블럭골 체크. 앞에 산타페 잘 보시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브레이크 직진. 예, 직진. 우리 먼저 옆에 빼주죠. 그죠? 깜빡이 켜시고 속도 줄이고 왼쪽 차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 좌측 깜빡이 켜보세요. 브레이크 쓰고 왼쪽으로 갈 겁니다. 자 왼쪽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풀고 그대로 여기 오른쪽 흰색 선 보이죠? 흰색 선이 대시보드의 절반에서 약간 이쪽도 맞추시면 돼. 그렇게 그대로 가시면 돼. 그래요? 예, 그대로 가시면 돼. 선 보이죠? 오른쪽 선. 오른쪽 선. 그게 어디 걸치는지 보세요. 대시보드에. 예, 그렇게 맞추시면 돼. 엑셀 밟으세요. 딱 한 대 가는 길. 속도 좀 더 내고.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안 내면 저쪽에서 오면 우리 후진해야 돼. 그렇죠. 이 정도 속도 딱 좋네요. 이런 걸 또 가보면 좋죠. 그죠? 언제 가보겠어요? 길이 있나요? 예, 있어요. 오르막. 급 오르막. 열로 우측으로 올라갈 거예요. 살짝 돌리고 더 돌리고 엑셀 살짝 밟고 네. 핸들 살짝 풀면서 그렇죠. 그렇지 엑셀 밟고 예 네, 좋아요. 잘하네. 오 운전 다 배웠다. 그대로 이렇게 살짝 엑셀 살짝 밟고 그렇죠. 오 잘한다. 그렇지 풀고 몇 대는 보거든요. 쓰는 것보다 돌려주는 게 낫겠죠. 천천히 떨어지고 죽어.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아직 보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저까지 가서 왼쪽 보세요. 어차피 한번 멈췄다 갈 거니까 저기서 한번 멈추고. 자 이제 왼쪽 보시고 오케이 출발. 앞에 보고 잘했어요. 저런 분들 이제 한가 보면 자신감 붙죠? 별거 없죠, 그죠? 네. 저기서 아까 내가 올라올 때 네. 우회전 약간 꺾이는 데서 보건력을 쓰셨거든. 네. 저런 데서 보건력 쓰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핸들 타임 보건력 들어오는 게 조금만 늦으면 이 밑에 떨어진다고. 이해됐죠? 네. 좌측 카페 주시고. 그래서 큰 도로에서는 보건력을 쓰셔도 되는데 저렇게 위에 낭 떨어진 데서는 보건력 잘못 써서 이게 안 돌아와 버리면 푹 떨어져 버린다. 그죠? 비보. 자, 횡단보도 앞에 서서 우리 좌회전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상향도 킬 줄 알죠? 그래서 한번 상향도 한번 탁 켜주세요. 그렇죠. 켜주고, 탁탁 켜주세요. 딱 켜주고, 그러면 양보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좌측 앞에 꺼졌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오, 잘했어요. 왼쪽으로 잡읍시다. 브레이크 밟아주고, 여기 차 세울게. 좋죠. 엑셀 밟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스탑. 파킹 주차볼 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한 게 뭐 요청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네. 일요일 날 또 이제 드라이브 때 또 체험 경험담을 또 들려주면 좋겠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운전 내가 봤더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이드미러 자주 보는 거. 왜냐하면 여기를 보는 순간 여기를 놓쳐버리니까 조금만 30% 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꺾일 때 좀 많이 꺾인다 싶을 때 약간 선을 넘어오더라고. 약간 너무 옆에 차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꺾일 때는 이게 1차로 있으면 내가 1차로 있으면 왼쪽으로 약간 쏠리는 게 좋고요. 오히려 2차로 있으면 약간 오른쪽 쏠려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차를 피하는 게 좋아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2년 되면 뵙고 하고 명함 달라고 그랬죠? 네. 지갑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뭐 셀카라도 같이 하나 찍어요? 기념으로? 뭐 사인 놔둔 날이지 않았나? 네. 이 동영상은 본인 필요하면 제 이메일이 알죠? 네. 이메일로 네. 이쪽으로 선생님 저기 영상 좀 추억삼아 가지고 있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나 이러면 제가 편집본을 네. 예, 편집본을 보내드리는 거 아니면 전체 영상이 필요하면 전체 영상 달라 그러시고 네. 이왕이면 편집본을 주세요 하면 편집본을 줄게요. 네. 자, 파이팅. 네, 네,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늘 조심해서 운전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마실게요. 네, 감사합니다.